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 제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부에 이어 2부를 진행할 트로트 가수 그리고 또 원래는 배우 예, 저 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트로트 가수 이솔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의 첫 시상은 바로 올 한해 가장 사랑받는 K-POP 스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K-POP 스타상 시상입니다.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스타상 적재 그리고 스테이씨 축하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싱어송라이터 적재라고 합니다. 더 좋은 노래 많이 쓰고 계속해서 열심히 음악하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저희 스윗 우리 팬분들 항상 너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이렇게 K-POP 스타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성장해서 K-POP을 더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스테이씨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K-POP 스타상 다음 수상자분들을 만나볼까요?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스타상 바로 박재청 그리고 라붐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올해 제가 그 놀면무한이 MSG 워너비 프로젝트에서 오디션에 참여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인사를 올렸는데요. 앞으로 노래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브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번 연도에 많은 대중분들께 저희의 상상 더하기 노래를 많이 알리게 된 이유는요. 저희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서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라떼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공로 대상 부분입니다. 배우 양미경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의 길을 걸으면서 결핍과 갈증으로 많이 힘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찾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신인의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뭔가 더 유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바로 예능 스타상입니다. 네,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예능 스타상 김혜준, 이은지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머리를 올리고 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뭐 했던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채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연말에 정말 예능 스타상이라는 이렇게 또 감사상을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렇게 지금 주시는 관심들이나 사랑을 정말 당연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웃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웃음으로 꼭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14년도에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신인 개그우먼상을 받았었거든요. 14년도에. 근데 이렇게 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이번에는 예능 스타상 상을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했다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최대한 또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께 재미난 웃음, 유쾌한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다시 K-POP 스타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스타상 K씨 그리고 사이퍼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씨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상까지 받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팬 시러비 분들과 저희 가족께도 네,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랙 더 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네, 우선 여기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이렇게 K-POP 스타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희 쿨루, 저희 팬들 팬분들 이름인데요. 항상 저희랑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앞으로 저희 사이퍼가 갈 길에 어려운 길이 있으면 쿨루가 되어주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K-POP 스타상을 받은 만큼 2022년은 저희 사이퍼가 저 좋은 노래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올 한 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새내기들 신인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낼 시간입니다. 바로 K-POP 신인상과 예능 신인상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신인상 호명하겠습니다. 이펙트 에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와우. 네, 저희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값진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항상 저희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제니스 분들, 저희 곁에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항상 함께해 주셔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상을 양분 삼아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이펙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능 신인상 김민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거분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혼자 연기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나마 도와주시는 분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상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POP 스타상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스타상 We Are The One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We What? 안녕하십니까, We Are The One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저 29회 문화연예대상에 저희를 일단 초빙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또 K-POP 스타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일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저희는 처음이거든요, 올해. 그래가지고 너무 떨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 받게 해주신 마이언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는 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류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우수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상은 드라마 부문 남녀 우수 연기상입니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드라마 우수 연기상 2021년 최고의 화제작이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허성태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지진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성태입니다. 금년에 또 많이 사랑해주신 오징어 게임으로 두 번 연속 상을 타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국 콘텐츠가 요새 너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각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이 뭐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보시면서
각 분야에서 한국에서 1등을 하면 세계에서 이미 1등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함께 세계의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지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펜트하우스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 받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올 한 해 이 상을 통해 더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진정성 있는 배우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K-POP 스타상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성인 가요 우수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가요 우수상 바로 이동준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연예대상이죠. 해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좋은 상을 해마다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어느 상보다도 더 멋지고 지금 올해가 거의 30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참 정말로 어느 상보다도 관록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받고 싶은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